안녕하세요. Make Your Own Lifestyle Lab입니다. 이전 컨텐츠에서는 계피의 네 가지 다른 종류와 간, 독성, 쿠마린 함량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과학 기반 연구에서 주장되고 있는 계피의 효능과 부작용입니다. 그럼 먼저 계피의 8가지 효능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항균 작용. 구강 칸디다, 농농균, 결핵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등 다양한 박테리아균과 싸울 수 있는 활성 강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계피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신남 알데하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계피의 항균 활성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실론계피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신남 알데하이드 성분이 치아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보였으며 항균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치매. 미국 산타바바라 대학 연구진들은 실론계피와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알츠하이머의 특징인 타우 응집 및 필라멘트 형성을 억제, 계피의 생화합물이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항염증. 실론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을 평가하는 관절 관련 연구에서 지의 염증 모델, 아세트산 유발성 지의 통증 등을 조사, 실론계피 추출물이 관절 관련 염증 등의 진통 효과를 나타내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 2018년 이란에서 진행된 류마티스 관절염과 계피 보충 관련 연구에서는 36명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여성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500mg의 계피 캡슐을 8주간 처방, 계피를 보충한 참여자에게서 염증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염증 및 임상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노화 방지. 일본 연구진들이 2012년 실론계피가 콜라겐 생합성을 촉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콜라겐은 연령이 증가하며 다양한 영양소의 부족, 환경적인 문제로 감소하며 피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피부 트러블 등의 천연 마스크팩 용도로 꿀과 실론계피를 섞어 여드름 등을 완화하거나 실제로 계피가 들어간 화장품 제품 또한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혈당 조절. 계피가루의 가장 많은 연관 검색어는 바로 혈당 조절인데요. 실론계피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 2012년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실론시나몬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평가, 당뇨가 유발된 지액에서 혈당을 낮추고 음식 섭취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보고, 2013년 미국에서 진행된 계피와 혈당관리 메타분석 543명의 환자를 포함한 10건의 무작위 대조연구에서는 계피를 하루 120mg에서 6g을 약 4개월간 섭취 시 혈당 포도당 농도가 통계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계피와 혈당 조절 연관 검색어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미국의 당뇨협회에서는 계피가루가 혈당을 조절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경고, 미국 FDA에서도 아직까지는 계피를 치료제의 성분으로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곱 번째, 혈압관리. 2017년 스리랑카 연구진들이 실론계피의 성질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실행, 3개월간 3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등을 관찰했는데요. 1개월간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으며 공복혈당,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중성지방 등은 3개월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3개월 추적기간이 끝날 때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보고, 단 2명의 참가자가 소화불량으로 연구 참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포브스 매거진에 소개된 계피 다이어트 기사에 따르면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 섭취가 공복 혈당이 현저하게 낮았다고 소개, 건강한 지원자가 혈당치가 높지 않고 인슐린 반응이 좋았으며 식사 후 더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시나몬 관련 2019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계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 체중 감소, 식이유도 열 생성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하루 에너지 소비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되는데 기초대사율, 식이유도 열 생성, 신체활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 섭취한 음식을 저장하지 않고 소비하는 데 작용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5에서 15% 가량의 하루 에너지가 바로 식이유발 에너지를 통해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체중 관련 연구가 진행되는 생강 그리고 홍삼의 경우 열 생성을 활성화시켜 신진대사, 체중 감량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피의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열 생성을 활성화시켜 지방세포의 작용 및 대사 효과를 지원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발표된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을 투여받은 비만 쥐에게서 지방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억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유도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일명 백색 지방은 나쁜 지방, 갈색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불립니다. 계피 주의사항 및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 현기증, 콧물, 부종, 가려움증 등이 있으며 혈압강하, 가슴통증, 소화불량, 자궁수축 등이 유도되어 임산부에게는 권장되지 않으며 심혈관 관련 처방약을 복용 중에 계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피는 또한 열이 많은 식품이므로 평소 열이 많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계피를 찬 성질의 식품과 함께 섞어 먹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피에는 다른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간, 독성 및 발암, 위험물질로 알려진 쿠마린 함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일 장기적으로 섭취하신다면 섭취하고 계시는 계피의 종류를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의 네 가지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계피의 네 가지 종류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식품이지만 치료제 혹은 예방약으로 오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에 있다면 새로운 영양 프로그램 또는 식품을 추가할 때는 반드시 건강 전문가와 상의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평소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습관, 라이프스타일 등을 먼저 평가, 제거하고 건강한 나만의 식습관, 운동, 라이프스타일 등을 통합적인 관리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Make your own lifestyle lab.